안녕하세요.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. 여러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? 아무래도 수능이 처음인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시험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이 많아요. 그래서 쉬는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코어 메시지는 절대 제발 옆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십시다. 제가 그걸 못했어요. 그 옆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. 저는 수능 때 제 옆자리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라틴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서울대를 가겠다라는 그런 투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저 그거 완전 쫄았거든요. 근데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괜히 옆사람 보다가 저처럼 돼요. 물론 저도 거기서 정신을 차렸어요. 다음 쉬는 시간에는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그런 실수를 반복을 할까봐 내가 수능 시험장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미리 생각해놨어요. 메모를 하면 좋아요, 안 까먹으니까. 근데 저는 메모를 혹시 해갔다가 부정행위로 신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해서 머릿속에 담아갔거든요. 막 메모에 어떤 중요 단어가 적혀있다거나 그러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꼼꼼히 넣어가세요. 그래서 저는 다음 쉬는 시간부터 제가 머릿속에 생각해놨던 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봤던 것 같아요. 이 쉬는 시간에는 과목별로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. 국어 때는 문법 개념을 조금 다시 봤고 내가 기죽지 않을 만한 근데 조금 난이도는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중간 난이도의 질문을 좀 풀었습니다. 왜냐면 이게 아무리 수능 전날에 뭐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국어 문제를 푸는 감은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감을 살리기 위해서 적정 난이도의 글을 풀어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유연하게 풀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고 감을 살리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. 그리고 수학 때는 오답노트를 좀 다시 봤어요. 제가 미적분 1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간 게 있었거든요. 오답노트에 영어 시간 전에도 국어랑 같이 똑같은 언어 영역이니까 적정 난이도의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연계 교재에서 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보고 그럼 좀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. 그리고 탐구 과목은 아무래도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훑을 수는 없어요. 양이 너무 많아서 쉬는 시간도 부족하고.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주 헷갈렸던 용어 모음집 제가 만든 게 있었거든요. 그리고 도표 조금씩 보고, 법과정치 같은 경우도 천지 하나하나 일일이 만든 오답노트가 있었어요. 그거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뭐다? 이전에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라는 점. 평소에 자기 과목 꼭 꼼꼼히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디를 잘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놓으셔야 수능 때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.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. 너무 많이 들고 가지 마세요, 여러분. 가방도 무겁고 못 봐요, 다. 절대 못 봐요.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어떤 걸 봐야겠다, 꼭 봐야겠다 하는 거 위주로 꼼꼼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어느새 벌써 여러분들한테 수능 시험장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감회가 서럽습니다. 담배 핀 거. 파이팅 하세요, 여러분. 아싸! 구독하고 좋아요. 안녕.